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사실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쾌변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먹는 음식도 안 좋고 또 운동도 잘 못하고 그러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변비 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쾌변 식품 한 가지 소개해드리고요. 또 이 원료로 만든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을 선택하실 때 꼭 따져봐야 할 점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변비가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장에 특별한 병이 없으면서도 변비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쾌변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식생활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흔히 식사성 변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지만 실제 변비로 고생하는 많은 사람들이 식사성 변비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먹는 음식에 식이섬유가 너무 적어서 배변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즉, 채소나 과일과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매일 먹지 못하는 경우이고요. 또는 여성분들 다이어트 때문에 소식을 하는 경우에도 잘 발생합니다. 또 물을 많이 먹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식사를 인스턴트 식품으로 간편하게 하거나 일품 요리를 먹으면서 식이섬유를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렇게 식사의 불균형에 의해서 결국 변비가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바로 변비약을 먹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변비약을 먹기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변비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매일 채소와 과일을 적극적으로 챙겨 먹기 어려운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정말 중요한 쾌변식품 한 가지 소개해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차전자피입니다. 차전자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지금부터 차전자피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전자피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을 말하는 것인데요.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장내에서 흡수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이고요. 그와 함께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장 속에서 수분을 오랫동안 붙잡아 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차전자피를 물에 담그어 두면 물을 머금기 시작해서 점점 부피가 늘어나는데요. 그 부피가 자그마치 40배까지 커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내에서 변의 부피를 증가시키면서 장이 잘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것을 연동운동이라고 하죠. 이렇게 차전자피가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게 됩니다. 결국 수분을 잔뜩 머금고 있는 충분한 양의 변이 장 내벽을 자극하게 되면서 변이를 느끼게 되고 쾌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차전자피를 이용한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2015년 만성기능성 변비의 진단과 치료 임상 진료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차전자피와 같은 부피 형성 완화제는 만성변비 치료에 효과적임을 강한 권고 수준으로 또 높은 증거 수준으로 권하고 있고요. 배변 시 과도한 힘주기, 배변 시 통증과 대변의 굳기를 호전시키면서 주당 배변 횟수를 증가시킨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부피 형성 완화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변비에 좋은 식품들이 있지만 그 기전이 조금씩 다릅니다. 변을 잘 보게 해주는 것을 완화제라고 하죠. 그런데 완화제의 종류 중에 삼투성 완화제가 있고요. 또 자극성 완화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부피 형성 완화제가 있죠. 삼투성 완화제나 자극성 완화제도 변비 증상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부피 형성 완화제가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장의 자극을 주지 않고 배변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만성변비의 1차적인 해결 방법으로 이러한 부피 형성 완화제를 권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전자피와 밀기울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차전자피에 대한 연구가 가장 잘 되어 있고요. 또 차전자피는 천연식품이기 때문에 그 부작용도 매우 드물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자, 이렇게 차전자피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국내 식약처에서도 차전자피를 기능성 원료로 인정했는데요. 그 기능성을 보면 배변활동 원활 및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차전자피를 활용한 건강기능식품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제품 선택하실 때 꼭 따져봐야 할 점과 또 이것을 드시면서 주의사항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
천연잡피와 함께 들어간 성분들이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보시면 좋은데요. 장기능에 도움이 되는 다른 성분들이 함께 들어가면 너무 좋겠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이 장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유산균을 식이섬유와 함께 먹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식이섬유가 유산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연잡피에 유산균이 함께 들어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화기능에도 도움이 되는 효소가 함께 들어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사실 변비가 생기면 소화기능도 떨어지는데요. 이때 효소가 함께 들어가면 소화기능에 도움이 됩니다. 또 효소가 부족하면 소화기능이 약해져서 장에서 분해되지 않은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면서 숙변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와 효소를 함께 먹게 되면 숙변 배출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 다음 천연잡피와 비슷한 효능을 내는 성분 중에 앞서 말씀드린 밀기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밀기울은 밀에서 가루를 빼고 남은 찌꺼기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무기물이 많이 들어있고 또 식이섬유로서의 역할로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산균, 효소, 밀기울이 함께 들어있는 천연잡피가 판매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쉽게 약자로 유효밀 천연잡피라고도 합니다. 유산균의 유, 효소의 효, 밀기울의 밀, 그래서 유효밀 천연잡피인데요. 저도 여러가지 천연잡피 제품을 먹어보았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성분이 함께 들어간 유효밀 천연잡피가 가장 만족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잘 조합되어 있는 것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천연잡피 제품 선택하실 때 두 번째는요, 얼마나 먹기가 편한가를 봐야 하는데요. 사실 저도 천연잡피 제품들을 여러 개 먹어봤습니다. 분말로 되어 있거나 과립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 매우 먹기가 좀 불편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천연잡피 제품들을 먹어보면서 느낀 것인데요. 분말이나 과립으로 된 것은 물과 함께 삼키면 수분과 엉겨붙어서 입안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최근에는 먹기 편한 환 형태와 주스처럼 물에 타먹을 수 있는 제품도 있습니다. 제가 먹어보니까 환으로 된 것은 먹을 때 불편감이 없고 주스 형태도 맛있게 꿀꺽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연잡피 제품을 먹을 때는 환으로 된 제품을 먹고 있는데 혹시 천연잡피를 처음 드시는 분들은 이 환이나 주스 형태로 먹을 수 있는 제품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천연잡피 제품을 드시면서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꼭 물을 많이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잡피는 수분을 머금는 능력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천연잡피를 먹어도 만일 변비가 좋아지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는 꼭 진료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변비의 이유가 다른 질병과 관련되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제가 변비약을 먹기 전에 먼저 먹어보면 좋은 쾌변식품 말씀드렸고요. 또 제품 선택할 때 따져봐야 할 점과 주의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늘 쾌변하시고 건강한 장으로 더 건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